네, 저 오늘 정치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이슈가 됐던 것이 이제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번 더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 가덕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산, 경남 쪽에 상당한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뭐 정치적인 안건도 되고, 그리고 또 사실 이제 부산, 경남 지역에 계신 분들은 또이 가덕도를 또 지지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항상 이제 선거 때라든지 아니면 뭐 총선, 대선 때 계속적인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가덕도 신공항 관련 부분인데, 사실 이제 여기 이 제가 조감도를 조금 보여드리면, 이제 이 가덕도가 보면 이제 중간에 지금 이렇게 이제 다리가 하나 지나갑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공항을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제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이유가 될수 있고요. 또 이제 찬성하는 쪽에서는 부산 경남 인구가 몇만인데, 이 공항을 하면서 좀더 편하게 이용을 해줘야 되지 않냐. 그 동남권에 공항이 큰거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2의 영종도 같은 그런 곳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고, 사실 이제 이런 가덕도가 조금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지도상으로 우리가 좀더 확인을 해 보시면, 자, 여기에, 지금 여기 이제 가덕도입니다. 가덕도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죠.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거제도입니다. 여기 거제도고요. 거제. 그리고 여기 경남도청이 있는 여기가 이제 창원이죠. 이렇게가 창원시. 여기가 김해입니다. 김해. 김해 보이죠? 여기 부산인데요. 부산. 요 위에 양산이고요. 사실 여기 뭐 창원, 김해, 부산, 요쪽 뭐 넓게 보면 울산, 양산까지 상당한 뭐 수혜를 볼수 있는 부분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산이나 경남 쪽에서 인천 영종도까지 가가지고 우리가 인천공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부분 자체를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라 볼수 있는 부분이고, 이 가덕도 같은 경우가 이제 되면 이제 수혜를 받는 쪽이 요 근처에 있는 요런 쪽에 상당한 수혜를 먼저 1차적으로 받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도 여기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부지를 보유하고 있거나 공장이 있거나 본사가 있거나 하는 종목군들이 가덕도 신공항 테마주로 현재는 분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에 따른 테마주 우리가 한 번씩 같이 보시면, 우선 동방성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건데, 자, 일단 동방성기는 다른 여타의 업체와 조금 다른 것이, 부산 강서구에, 앞서서 지도에 보시면 강서구가 어디에 있었어요? 자, 강서구가 이쪽이었죠? 여기, 강서구 보이시죠? 강서구에 녹산공단을 소재를 하고 있고, 또 창원시 죽곡동에 또 소재가 있습니다. 공장이. 이런 공단이 있어요. 창원시도 수혜를 받는데 거기에도 공장이 있다 보니까, 지금 동방성기 같은 경우에 더블 모멘텀을 받는다. 뭐 이렇게 인지를 해서 가장 크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 가덕도 관련해서 가장 먼저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자, 영화금속 같은 경우에도 창원시 진해구. 자, 진해구면 여기가 이제 또 진해 IC가 보이죠. 진해구가 여기인데요.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또 상당한 베네핏이 돌아올 수 있다. 뭐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영흥철강 같은 경우에 창원시 성산구. 자, 성산구는 진해구 옆에가 성산구죠. 그러니까 여기가 거리상 얼마 안 되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우수 AMS 같은 경우에 창원시 성산구, 앞서 봤죠, 성산구. 거기 이제 본사가 위치해 있는데, 이 우수 AMS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기아차 관련된 1차 밴드 업체입니다. 그리고 영화금속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에 또 납품한 업체입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엮일 수 있다는 부분도 꼭 체크를 하십시오. 그 영화금속이라든지 또는 우수 AMS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밴드 업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국주철관 같은 경우는 부산시 사하구에 본사하고 공장이 있는데, 사하구가 어딥니까? 사하구도 여기죠. 다대포 해수욕장 있는데, 자, 요 근처에 있던 본사가 있거나 공장이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 다 관련주를 엮이고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라 MS도 부산시 강서구도 보셨죠? 여기 이제 강서구가 여기 있죠?
강서구.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부산 거점의 부산산업 같은 경우에는 레미콘 업체인데, 이런 레미콘 업체도 마찬가지로 부산산업도 여기에 대한 테마로 엮여 있는 종목 중에 한 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국전자하고 NK 같은 경우에도 부산시 사하구, 부산시 강서구에 이런 공장과 본사가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근처, 여기 사하구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강서구, 그리고 진해구, 성산구. 대부분 다 이쪽에 지금 모여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조금 봐야 되는 것이 이제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변화 과정들인데요. 일단은 동방성기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방성기가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자, 크게 놓고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상당히 저렴한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가 125일선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 부분에서 업황에 대해서 부정적일 때, 업황이 상당히 부진할 때, 이 125일선 10년간의 평균 주가 밑으로 내려오는데, 지금 업황이 상당히 안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금 반등이 이루어졌다라고 볼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영화금속 보겠습니다. 자, 영화금속 같은 경우에도 이 125일선에 대해서 턱걸이를 다시 한번 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 영흥철강 보겠습니다. 자, 영흥철강 같은 경우에도 최근들의 주가가 상당한 하락을 지금 보여왔습니다. 오늘 이세 가지 종목이 다 상한가를 가는 움직임이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영흥철강이 시가총액 944억, 앞서 봤던 영화금속이 711억, 그리고 동방성기가 280억입니다. 시가총액도 상당히 저렴하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테마에 대해서 등락이 상당 부분 거듭될 수 있는 종목군들이다. 먼저 이 부분을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수 AMS 보겠습니다. 자, 우수 AMS 같은 경우에도 이 125일선 근처에서 지지를 밟고 한번 넘어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었고요. 자, 그리고 한국주철관. 자, 한국주철관 같은 경우에도 125일선을 지금 물고 있죠. 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한라 AMS. 마찬가지로 125일선을 중심으로 지금 소폭 하락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부산산업. 자, 부산산업은 조금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선재. 자, 한국선재 같은 경우는 오늘 다시 한번 돌파가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시가총액을 같이 보면 시가총 700억에 지나지 않는 모습이고요. 한국주철관도 시가총액 1,880억, 가장 지금 테마주 중에서는 높은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NK. 자, NK도 687억인데요. NK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멀어져 있죠. NK 같은 경우에는 또 김무성 관련주로 또 편입이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참고를 조금 하실 필요가 있고, 대부분이 보면 지금 현재 이런 장기평이라고 하는 125일선에 대해서 10년간의 평균 주가에 대해서 등락을 거듭하는 위치까지 올라와 있거나 또는 빠져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지속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는 테마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적인 부분에서 공론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테마가 쉽게 꺼지진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일단은 지금 현재는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지금 등락이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리를 기준으로 매매가 좀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너무 작은 종목군은 요즘은 스팸 메시지도 많고, 그리고 이런 부티크에서 작업하는 종목군들 많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각별히 유념하셔서 매매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대부분 이제 동방성기에 대해서 대장주에 대한 부분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그만큼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쉽게 작업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봐야 돼요. 그만큼 우리가 속기도 쉽다. 차라리 이런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펀더멘탈적인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본다면, 영화금속이라든지 또는 우수 AMS, 그리고 한국주철관, 이런 식으로 이 종목군들이 좀 더, 펀더멘탈을 고려하고 좀더 안정성 있게 우리가 공황주 테마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본 것은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 참고로 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